스페인의 태양은 느리게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 길을 나섰는데 마치 밤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일찍 길을 나서는 순례자들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산초스와 도르모스도 헤드랜턴을 끼고 새벽 순례길을 나섰죠. 신비롭고 고요한 스페인의 아침은 비현실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거대한 종이 판넬을 잘라 세워놓은 듯이 서 있었고, 별이 쏟아지는 우주처럼 보이던 하늘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죠. 이처럼 경이로운 자연을 보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별을 보는 법이죠. 일찍부터 걷기 시작한 도르모스와 산초스는 아침이지만 달을 보며 걷고 있네요. 2019년 9월 19일, 순례길을 걸은 지 16일째 되는 날. 오늘은 혼타나스에서 출발해 약 20km를 걸을 예정입니다. 도르모스는 산초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지금 오늘 아주 상쾌합니다. 정말요? 아니죠. 그래도 꽤더 상쾌한 기분을 출발하고 차가 없는군요. 마을 참 말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 명만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오르막길은 많은 체력이 소모됩니다. 말수가 없어진 도르모스와 산초스는 걷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죠.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오는 도르모스와 산초스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그는 어제 숙소에서 만난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인데요. 행복하게 내려오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부러운 듯 너넨 젊어서 좋겠다 라는 말을 하네요. 그리고 두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선물합니다. 더위에 지친 도르모스와 산초스는 이테로 델 카스틸로의 한 알베르게에 머물기로 합니다. 기부제로 운영되는 알베르게로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돌로 만들어진 투박한 공간 안에 단촐한 몇몇의 침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침대 위에 한번 앉아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빨래를 하기 좋은 날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빨래를 널고 그 옆에 산초스도 보이네요. 알베르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빨래입니다. 세탁과 건조가 되지 않은 빨래는 다음날 가방에 걸고 다니거나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인데요. 날이 뜨거운 날에는 햇빛에 말리면 충분히 건조가 가능하지만 비가 오는 습한 날에는 건조기를 이용해 말리기도 합니다. 끝나는 장면을 찍으셨네요. 문 열어주세요. 뭐 하나 했나? 말랐어? 네, 너무너무 따뜻해. 여기 바구니에 담아. 오우. 어. 버리신 거 아니죠? 여기 담아. 마른 빨래는 내일 입을 옷을 제외하고 잘 개서 가방 안에 넣어줍니다. 그날 저녁, 산초스와 도르모스는 낯선 저녁 식사 자리를 경험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기도하는 세족식을 시작으로 한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나눠 먹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기타 연주.
그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번 여행에서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도로모스는 생각합니다. 산초스도 생각합니다. 선물 같은 오늘을 꼭 기억하겠다고 말이죠.